지난 4월 문을 닫은 마포구 망원 우체국,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걸리는 등 폐국을 막기 위한 주민운동이 있었지만 우체국은 결국 문을 닫았죠. 최근 주민들이 우체국 폐국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망원 우체국 지키기 주민 모임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주민 3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망원 우체국은 주민들의 현수막 게시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망원 우체국과 같은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감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공공서비스의 훼손, 우체국을 폐국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등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지방우정청이 망원 우체국을 폐국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나 없앨 때는 행정예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망원 우체국의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을 미리 종료했고 우편 취급급 공고도 앞서 하는 등 이미 많은 절차들을 진행한 이후에야 행정예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폐지하는 것 같은 그런 중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망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체국 건물의 계약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우편 취급국 위탁을 위한 사업자 공고도 이미 다 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편 감사원은 감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가 결정되면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마포구 망원 우체국. 주민들의 국민 감사 청구로 폐국에 대한 위법 여부가 가려질지 또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천선입니다.